올 수조는 나갈 삼재팔란. 말이 막 꼬인다. 나가는 삼재팔란이시고요. 문서를 잡으셔야 되는 형국이에요. 남자 문서든 사람 문서든 바람 문서든 무슨 문서가 들어와요. 이동의 문서가 됐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죠? 네. 영업해요? 사업해요? 뭐 말을 해요? 사무직이요. 사무직이요? 근데 말재간이 있어서 뭔가 꼼꼼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솔의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금전에 불어나는데 금전마전을 벌었어도 금전을 벌었어. 돈을 벌었어도 돈이 없어. 날라가야 돼. 바람을 타고 날라가야 되고 남자가 들어와도 날라가야 돼. 어? 살이 참 많이 붙었다. 이 살 저 살. 그래요?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살풀란 얘기 있잖아. 참 그렇긴 한데 살이 참 많이 붙어있다 보니 뭔가 항상 구설도 많어. 시비도 많어. 오지랖을 떨다가 항상 상처를 받어. 인내덕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다가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난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네. 아, 속상하게 살아. 네, 사는 맞아요. 게 보면 항상 착한데 네. 뒤에 끝이 항상 선하지 못해. 안타깝고 안쓰럽다 그래. 어? 여기 산 건든 게 있어. 산이 없어진 거야 뭐 한 거야 아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지금 나는 그래도 죽이다가 살려. 맞아. 어? 근데 내 맞이죠. 이 오빠가 맞이죠. 네. 맞은 아주 아작이어서 이 사람은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될 것 같으면 눌러버리고 자손 발복이 없어. 결혼이 안 돼. 아, 네. 수가 꼬여. 사람이 들어왔다도 이 사람도 나가. 근데 나한테도 또 그게 같이 들어와. 맞물려서. 이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렇게까지 힘이 들진 않았었는데 네. 무척 힘들어졌다 그래.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6년세, 7년세, 35, 6부터 내리막이 막 힘들어서 39 마음 뭐 이렇게 깨졌었는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언제부터? 응?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막 깨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될 듯 말 듯 힘이 들었단 이야기야. 내가 그러잖아. 와장창 깨져서 힘이 들면 아 내가 뭐 때문에 잘못돼서 힘든 줄 알겠다는데 네. 그러지는 않아. 네, 네. 돈도 마르지도 않아. 네, 그냥 없을 듯 있고 그렇다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내가 쓰려고 하면 돈의 복이 있어서 어디서든 살려 들어오면서 돈이 생긴다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야금야금 힘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나보다는 여 오빠한테가 조금 더 힘이 들어서 자꾸 뭔가 일어서려면 힘들고 버겁고 이번에 삼재가 악산재. 둘 다 삼재예요. 네. 저지고 늦은 게 많다 그러고 올 수전에 이동하고 변동하려는 거 없어요? 이동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생각을 한 건 없어요? 계획한 거? 올해요? 없어요. 이미 한 것도 없고? 없어. 이동 변동 들어와서 41에서 들어오면 42, 43, 44까지도 나는 이제 뭔가 자리 이동이라든지 직업 변동이라든지 그런 수가 들어오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은 거 있어서 이사 예정은 있어.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한 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처럼 내가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요 시기 40대 초반에 들어와. 아, 네. 그러면 요때 들어올 때 네. 집을 이동한다 그랬잖아. 네.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운기를 잘 열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했지? 내 살이 있다 보니 사람을 자꾸 쫓아내. 내가 붙들놓으면 이상한 사람이고 나를 좋다고 하면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은 또 멀쩡해서 어그러져. 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려. 네 맞아요. 내 잘못이야. 본인 잘못. 아 네. 네 하지 말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깝깝하고 답답해 항상. 어떡하면 안쓰럽다 근데. 네. 왜냐하면 못되게 산 것도 아니고 네, 어질고 맞아요. 착하게 살았어. 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든 것도 그냥 감수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도 사실 잘 몰라.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마음은 약해갖고 또 천심이야. 이 사람 불쌍하고 저 사람 불쌍하고 나는 이 정도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네, 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하면 내가 또 맞아요. 손발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참 인간의 덕이 없어. 하늘의 기운 열려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없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이별을 해야 되는 형국이야. 언제 이별했어요? 아 헤어진 거야? 31, 32 그때 되게 빨리 결혼을 했나봐. 결혼 자체가 20살에 그죠? 22살에 만났어.
26살에는 결혼의 온기가 아니고 이별을 치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결혼이 잘못됐다 소리는 나와. 과거지사 잘못된 거 잡아서 뭐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야? 저요? 그냥 인생이 계속 깝깝하고 답답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냐. 아 그래요? 저 그게... 그냥 본인이 그게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거야. 네 그래서... 말귀를 좀 알아들어봐 잘.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꾸미고 한때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꿈인데 소박한데도 네. 참 어렵냐고 본인이 네. 이해돼요? 네. 본인은 그게 가장 팩트인 거지 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뭐 누구 만나서 해주세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살아서 안타깝다 이거야 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 바람 잠재워서 뭐 엎어지고 자차져서 삼재팔란 있다고 하더라도 막 밑으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그냥 요번 삼재는 무난하게 지났다고 하면 그래도 그쵸 무난하게 지났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만남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겁내지 마. 겁이 무척 많이 낸다. 사람한테 상처받을까봐 겁이 내니까 겁내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만나다 보면 누군가 당장 결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지금 무척 있는 건 아니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조금은 천천히 누군가와 혼인을 해야지 당장 급하게 하면 또 엎어진다 소리가 나니까 네네. 그것만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없고 내년 상반기 아니지 지금부터 문이 열리는 거지 지금부터 문이 열려 동지니까 거예요? 12월 1월부터 문 열려 아, 그래요? 소개 받아 아 그래요? 받아도 돼요? 제가 소개는 많이 들어오는데 좋게 주변에서 봐주셔가지고 근데 꼭 이상한 사람이 꼬이는 거 근데요 하나 여기 기준님아 네. 말해주자고 하면 소개팅 받아서 만나지 말고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왜냐면 소개팅을 만나면요 혼자 이상한 데 꽂혀서요 금사빠야. 줄 때 안 줄 때 줬다 뺐다고 잘 못해. 네. 이상하게 빠져갖고 혼자 네. 청승 떨고 있질 않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상한 게 자꾸 보여 그러지 마. 아... 그 좀만 잘해주면 가서 다 세상 모든 걸 줄 것처럼 하지 말고. 네. 그러지 마. 알았지? 맞아요. 그러면 안 돼. 네네. 어쨌든 알겠지. 지금은 네.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천금전 만금전도 아니고 그래도 네. 건강해가지고 아픈 데는 안 보이거든 크게 딱히.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금전도 차큼차큼 모아는 저 많이 모아지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됐으니까 기준님 남자 비추니까 남자 만나봐. 결혼은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만나서 네. 궁합도 잘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나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누구를 만난다 저는 솔직히 지금 결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41가 되니까 조금 있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 이게 속도 제어를 못해. 운전을 할 때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급발진 급브레이크가 너무 많아 여기는. 안 돼. 무슨 네네. 말인지 이해되지? 네네. 그것만 피하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개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나는 제일 편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랑 밥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술도 맞아요. 마셔보고 다 하라 이거야. 맞아요. 하나 빠지면 하나에 꽂혀. 이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마. 나한테 사람을 끌고 와야 돼. 일할 때는 똑 부러지게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고 맞아요. 실수가 없는 사주인데 사람한테는 살이 껴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겁살이 껴있어서 그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또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또 뭘 하면 좋을지 직업 사업도 괜찮아요. 운기도 괜찮아. 근데 참 뭘 해먹고 사냐가 네. 중요한 맞아요. 건데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부대껴서 하는 업은 안 맞아요. 몸이 네네.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막 깡 따고 있지는 않아서 맞아요. 몸으로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머리로 가든가 손으로 가든가 해야겠죠. 네네, 안 맞아요. 그럼 내가 금전을 벌어갖고 오너가 돼서 누군가를 끌고 간다던가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게 왠 줄 알아?
노력이나 관심이나 뭐 그런 게 없어. 이때까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아, 네. 요즘 뭐 흐리멍텅하다. 요즘 들어서 해봐야지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손끝에서 뭔가 내가 가르치는 것도 괜찮거든. 가르치는 영업 사업이 되는 거겠지.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들,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들. 아. 자격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뭐 심리 상담 쪽도 본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 저 그거 생각했거든요. 들어주는 게 무척이나 좋아서 그런 네, 것도 맞아요. 괜찮아.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천천히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 겸 내 미래를 투자하는 겸사겸사 해서 한번 그런 자격증 알아보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아, 심리 상담사요? 저 그래서 명상이나 그런 것도 자격증 딱 아까 그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딥하게 들어가면 신강물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게 들어와 버릴 수 있어. 조심해.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차라리 육체를 쓸 수 있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정말 뭐 호흡을 해갖고 명상을 해갖고 뭔가 이 영을 막 이렇게 가버리면 본인 힘들어져. 그건 너무 눌려. 기운에.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오잖아. 본인 몸이 아파버려. 아, 그래요? 저 아침마다 명상을 조금 쉬거든요. 명상은 뭐 괜찮아요. 잠깐 내려놓고 그런 거는 괜찮아. 부정적인 마음이나 맞아,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지만 명상 안에서도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게 나한테 타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다 이거야. 내 거는 괜찮지만 남의 호흡까지 내가 남의 명상까지 컨트롤하기에는 본인이 힘이 들어.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지금부터 남자분이 들어왔고 이제 슬슬 괜찮아질 거고 심리 상담사 같은 거 해도 좋다. 괜찮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돈복은 있어, 점복은 있어.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잘 와서 내가 궤도를 못 올라와서 그래. 항상 탈선을 했어요. 집 살 때 집 사야 되는데 딴짓 했고요.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이별해야 될 사람의 오고 감을 잘 못 밀어내요 약간. 아, 네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몸으로 이기다 보니까 힘이 든 거야. 버거운 네, 거야. 그래서 그게 힘이 들고 버거우다 보니까 내가 항상 궤도에서 놓여져 있는 내 사주팔자를 쓰지 못하고 항상 힘든 걸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아, 네. 좋고 맞아요. 싫으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님이 지금부터는 조금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뭐 물음맞이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나가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신중해지든 그건 선택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운은 있다는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너무 힐링하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